제주 로보틱스 컨테스트에 참가한 대학생 1년차들죠. 대학 1년차들의 참여 신청자가 12월 1일 날 145명, 그리고 12월 5일 날 70명 숫자 해서 이렇게 쭉 날짜별로 참여한 숫자들이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7월 1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참여 신청한 사람들로서 컨테스트 그룹 1으로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날짜는 또 다른 날짜로 해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러면 특정한 기간 내에 속하는 사람들을 검색하는 방법, 혹은 특정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뽑아내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혹은 원소나 기타 원소를 추출하는 방법이 바로 sum if s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sum if s가 붙었으니까 마치 복수형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어떤 건지는 sum if s를 열어보면은 여기에 대한 도움말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sum if에서 먼저 sum range가 나오고, 그러니까 sum if하고는 좀 문법이 많이 다릅니다. range가 먼저 나와요. sum if에서는. 그런 다음에 criteria range 1. 그러니까 range죠. range고, 다음에 criterion에서 1.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조건식입니다. 그리고 또 range 2, 조건식 2.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를 다 만족하는 뭔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은 sum if s에서 우리가 일단 range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할 값들, 더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C3부터 C12 사이에 있는 값들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구할 거죠. 그죠? C3부터 C12가 range입니다. 크리테리온 range. 여기 있는 값들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구할 건데, 그 조건은 뭐냐니까 날짜죠. 날짜는 여기 B3부터 B12까지 사이에 있죠. 그래서 날짜는 B3부터 B12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조건식은 뭐냐는 거죠. 뭐냐는 건데, 이게 7월 1일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니까 7월 1일보다 커야 되겠죠. 크다 표시해주고, 다음에 7월 1일 수식을 넣기 위해서 equal 해야 되겠네. 일단 equal을 빼놓고 잠깐만. 자, 여기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걸 이제 인용부를 닫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 있죠. ampersand. ampersand 다음에 이게 뭐예요? de3잖아요. e3보다 커야 됩니다. e3.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 크리테리아 2도 크리테리아 1하고 지금 현재로는 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예제선 같습니다. 같고 조건식은 마찬가지 겁니다. 이건데 복세해서 붙인 넣기로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아야 되죠. 뭐보다 작아야 되니까 9월 1일보다 작아야 됩니다. 9월 1일이 E4셸이죠. E4.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 순서가 sum if s나 sum if하고 순서가 좀 다르다는데, 아규먼트의 순서가 좀 다른다는데 다른 점에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이제 개념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C3부터 C12에서 우리가 실제 인출할 값부터 먼저 레인지부터 먼저 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조건식에 들어갈 크리테리아, 그죠? 크리테리아 B3부터 쭉 B12까지가 있죠. 그죠? 적어주고, 그리고 이제 조건식입니다. 이 크리테리아에 적용할 조건식은 큰 거, 무엇보다 큰 거냐니까 얘보다 큰 거잖아요. 그죠? E3, 7월 1일보다 큰 값, 날짜가. 그죠? 날짜도 크고 작은 게 있죠. 그죠? 최근일수록 큰 값이 됩니다. 날짜는. 그렇죠? 그리고 피니시 라인이 9월 1일이니까 E4보다도 작은 값, 이걸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1122라고 나왔죠. 1122는 7월 1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이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죠? 날짜가 있고 그리고 참여 숫자가 있고. 날짜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예요? 12월 예를 들어서 30일이라고 적으면 이게 자동으로 날짜로 전환이 됩니다.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날짜로 이미 전환돼 있죠. 그죠?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서식에서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거 보면은 날짜 서식이 기본적으로 이 서식이 적용이 되죠. 데이트 서식이. 근데 내가 날짜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다른 서식을 골라서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7월 1일 이후만 하고 싶다. 그래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조건식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범주 한 번, 크리테리아 한 번, 크리테리온 조건식 한 번, 또 크리테리아 한 번, 또 크리테리온 또 한 번. 조건식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연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언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을 뽑아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조건식 그냥 하나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경우는 썸이프와 거의 같죠. 그죠? 썸이프처럼 하나의 조건식 하면은 지금 E3보다도 E3가 이거잖아요. 이것보다도 나중에 7월 1일 날 이후, 그죠? 7월 1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가 3,529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계산해 볼까요? 썸에서 B3부터 B11번까지잖아요. 그죠? 이게 그거죠. 썸이죠. 7월 1일 이후죠. 아, B3가 아니고 C3네요. C3부터 C11까지 3529명. 여기도 3529명. 두 개가 같죠. 그죠?